전광우입니다. 오늘은 비브라토의 원리, 비브라토의 비밀에 대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비브라토 강좌는 약 5개 내지 6개 정도로 나뉘어서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네, 꼭 구독하기를 누르셔야 계속 다른 영상들이 올라오는 것에 알림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구독하기를 누르시기 바랍니다. 자, 비브라토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차차 그 비브라토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강의를 제가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브라토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악기 기악에서는 이제 기악 말고 성악 우리 보이스 목소리에서는 막 이렇게 아아아아 이렇게 하는 이렇게 소리의 울림을 이렇게 주는 것을 바이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기악에서 이런 악기나 다른 그런 쪽에서 그런 울림을 주는 것을 바이브레이션이라고 하지 않고 비브라토라고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비브라토는 바이브레이션 같은 의미거든요. 단지 쓰이는 데가 조금 다르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러면 이제 대개 사람들 색소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게 비브라토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비브라토가 어떤 게 맞는가요? 하는데 사실 비브라토라는 게 가장 힘들고요. 정말 어렵고요.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게 간단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브라토 뭐 한 달 해가지고 해결되는 거 절대 아니고요. 뭐 몇 달 이렇게 해가지고 비브라토가 절대로 마스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 강의를 찍는 이유는 뭐냐면 비브라토가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리다라는 것들을 제가 조금 그런 것들을 제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이 무조건 맞다 뭐 이거 아니면 다 틀렸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단지 제가 갖고 있는 이론과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들 색소폰 학교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제가 영상을 만든 겁니다. 네. 비브라토는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비브라토 하시는 것들은요 우리가 이게 앞에 이렇게 선이 있지 않습니까? 선 네, 음이 이게 쫙 쭉 이렇게 음이 쫙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음파의 방향이 아래로 향하는가 이 음파 기준의 요 선 밑에서 움직이는가 아니면 위로 올라갔다가 음파 밑으로 내려가는가 아니면 여기 이 기본 여기 이 공간 여기에서 위로 움직여야 되는가 어떤 게 맞는가 그거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 사실 비브라토는요 비브라토를 이렇게 튜너를 딱 놓고 연습을 해보세요. 지금 그 자리에서 연주를 해보시는데 튜너기가 있어요. 튜너기가 있는데 비브라토를 내가 하고 있을 때 그게 왔다 갔다가 음정이 이렇게 바뀐다 그거는 비브라토가 아니라요 음정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비브라토를 하는 건요 음정이 안 움직입니다. 아주 미세하게 움직여요. 거의 안 움직인다고 보면 돼요. 근데 소리는 울려요. 예. 네. 그거는 맞는 비브라토고, 그리고 그렇지 않는 비브라토는 그거는 음정이 움직이는 거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제가 그 차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바른 비브라토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아, 올바른 비브라토보다, 밑에서, 이 음 밑에서 하는 비브라토요. 이렇게 비브라토 하는 거, 예, 굉장히 음정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고요. 그리고 요 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위로는 올라가나 그 올라간 만큼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비브라토가 있어요. 그거는 음파가 더 심해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예. 그리고 이 비브라토는 굉장히 조금 지저분한 비브라토죠. 듣기에, 제가 귀에 듣기에 굉장히 지저분한 비브라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비브라토가 좋냐? 소리는 기본적으로 롱톤 소리 내듯이 가요. 여기에서 바람이 나가줘야 된단 말이죠. 일단 내가 먼저 지금 비브라토를 할 수 있다면 먼저 진단을 해보세요. 내가 튜너기를 딱 갖다 놨을 때 내가 이게 움직이는 게 크다 그러면 정말 음정을 가지고 내가 음정이 움직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내가 잘 안 움직인다. 근데 비브라토는 잘 들린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비브라토를 잘하고 계시는 건데 그러면 비브라토를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강의 드릴 건데 오늘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비브라토를요 선생님 시작을 하실 거면요 내가 만약에 지금 갖고 있는 호흡량이 한 20박자 정도가 된다고 했을 때 비브라토를 딱 배우는 순간 10박자 밑으로 떨어져요. 그게 뭔 말이냐면 비브라토는 굉장한 많은 호흡을 필요로 하는 기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브라토는 굉장히 되게 뭐야 되냐 호흡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비브라토를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입에 힘도 너무 많이 주면 안 되고 네 하는 건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비브라토 이 강좌를 따라오시려면 롱톤 워밍업을 정말 많이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호흡을 확보로 해놓은 상태에서 연주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끝낼게요. 비브라토는요, 우리 색소폰은요, 입으로 많이 합니다. 입으로. 네, 입으로 하고요. 입 또는 뭐 턱으로 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 입 쪽에서 움직여요. 어떠한 음파를 충동을 주는 것을 입으로 하는데 호흡으로 비브라토를 하는 것은 플룻이나 여러 가지 어떤 겹니드나 아니면 뭐 성악이나 여러 가지 그런 좀 호흡으로서 줘야 되는 어떤 이렇게 자극점을 줄 수 있는 악기가 아닌 저희는 리드에다가 이거를 이제 충격을 줘서 그 울림을 좀 주는데 다른 악기들 그런 악기들 외에는 색소폰은 호흡으로 후후후후후 이거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로 하신다 그러면 비브라토를 다시 배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비브라토를 하시기 전에 자 앞으로 다섯 강좌 한다 그랬잖아요.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 롱톤 정말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워밍업 많이 해주셔가지고 비브라토 하실 준비 충분히 하시고 그 다음에 따라오셔야 된다는 거 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저 색소폰 학교 구독하기 유튜브에 구독하기를 꼭 누르셔야 비브라토에 대한 강좌, 고음의 강좌, 여러 가지 애드립 강좌에 대한 다양한 것들의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색소폰학교 구독하기를 꼭 누르시면 되세요. 구독이라는 그 누르는 버튼이 있어요. 그거 꼭 누르시면 제가 영상 딱 올라가면 영상이 선생님한테 메시지로 딱 갈 겁니다. 아시겠죠? 꼭 구독하기 해주시고 비브라토 다섯 강좌 기다려주세요. 네, 바로 안 올라올 거예요. 비브라토 강좌는 네, 꼭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연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또 궁금하신 점 댓글로 꼭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